네, 오늘은 나는 외식 창업에 적합한 사람인가의 저자 김상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는 외식 창업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저술한 김상진입니다. 제 이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식품회사 롯데제과에서 광고 마케팅을 하고 난 다음에 각 아이템을 관리하는 브랜드 매니저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외식 산업의 꽃인 TGI 프라이데이스라는 레스토랑 운영하는 회사로 자리를 옮겨서 미국 가서 브랜드 연수를 받고 난 다음에 점포에서 바닥부터 시작해서 입문까지 올라간 롯데에서 유일한 외식 경영 전문가입니다. 예. 아, 그 바닥이라고 하면은 뭐 어디까지 얘기하시는 바닥은 거예요? 현장에서 직접 조리도 하고 고객 응대도 하고 그리고 점포 운영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프라이데이스 가보시면 주방 쪽에 그릴이 있고 후라잉 라인이 있고 소테 라인이 있고 프렙 라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만드는 메뉴들을 직접 다 만들고 거기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공부하고 몸으로 체득해서 인정받은 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스테이크도 구우시고 그렇죠. 고객분이랑 주문도 받고 예. 또 이제 롯데 그룹이라는 곳에 임원까지 예. 올라가신 분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나이 40에 이제 고객분들 앞으로 가서 서빙도 하고 주문도 받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되게 이제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고객분들한테 가서 주문 받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버싱이라고 테이블에 있는 그 그릇을 치우는 그런 역할을 한 2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문을 받아보니까 이제 아, 고객들이 불편해하는구나. 그렇죠. 이걸 알고서 예, 이제 맞습니다. 주문을 받는 걸 이제 안 하시고 예, 이제 그릇을 치우는 역할을. 그렇습니다. 야, 정말 현장에서 이제 완전 구르신 분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닥부터 이제 출발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제 롯데 출신들 중에서 이 바닥부터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쵸. 대부분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이제 관리자가 되는데, 저는 그룹 공채 출신으로서 거꾸로 이제 바닥부터 했으니 저 나름대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롯데에서 유일한 외식 경영 전문가다. 그렇죠.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롯데에서 외식업을 주 사업체로 하는 회사는 딱두 군데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그 TGI 프라이데이스를 운영하는 푸드스타. 두 번째가 롯데리아와 엔젤이루스를 운영했던 롯데 GRS. 근데 여기서 어느 곳이 정말 외식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인가 생각하면 정통 레스토랑인 TGI 프라이데이스가 아니겠냐. 그래서 저는 거기서 풀 서비스 매뉴얼을 다 배웠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그 매뉴얼을 활용한 외식 창업을 하게 되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때는 TGI 프라이데이스가 외식 사관학교로까지 불렸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한 교육을 바탕으로 했거든요. 지금은 뭐 그런 게 사라져서 좀 아쉽지만 언젠가는 다시 제가 재건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좀 작가님께서 이제 하셨던 일 중에서 좀 대중성을 가진 브랜드라고 할까요? 나뚜루 아이스크림 사례가 좀 나오더라고요. 예. 나뚜루 아이스크림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셨고 거기서 이제 뭐 문제 해결하신 거? 저는 나뚜루를 담당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중에 이제 그만두면 뭐 배스킨라빈스처럼 조그만 샵을 하나 운영하면서 노후를 보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뚜루 사업을 임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나뚜루 사업부를 인수 담당자로 가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 이 BR과는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특히 이 점포 사업은 더 이상 확장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점포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기존의 유통 사업을 줄여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옆에
편의점에서도 이 나뚜루 아이스크림 있고, 그쵸. 바로 또 오른쪽에 점포에서도 나뚜루 아이스크림 있으면 두 점포가 충돌을 해요. 그럼 이제 클레임이 들어오죠. 그래서 한쪽을 포기하고 한쪽을 키우는 게 맞다고 했다가 네. 엄청 혼났죠. 왜요?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출 자체를 네. 한쪽을 포기하게 되면 그만큼 떨어지잖아요. 아. 물론 이제 이걸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서서히 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월급쟁이 의사결정권자들은 네. 그런 걸 절대 하지 않죠. 그렇죠. 당장의 숫자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 실적을 유지해서라도 1년 더 하는 게 그분들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한 끝에 나뚜루 아이스크림의 그 천연 순수 뭐 녹차 이런 컨셉은 약간의 타겟이 높아요. 그 브랜드 컨셉으로 가되 네. BR과 경쟁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좀 더 큰 시장에 제가 뛰어들자. 그렇게 해서 브랜드 리빌딩을 했습니다. 뭐 결국은 이제 투웨이 전략인데 네, 네. 브랜드 네임은 나뚜루팝. 아, 네. 예, 그리고 각 플레이버별로 컬러풀하게 해서 약간의 이제 무지개 컬러 네. 그런 인테리어 컨셉입니다. 그리고 맛도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네. 그런 쪽으로 개발해서 런칭을 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었죠. 나뚜루팝은 저도 신촌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보시면 네. 뭐 BR과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정말 컬러풀하고 맞아요. 좀 뭔가 상큼한 느낌 네. 예, 그리고 깔끔한 느낌 그래서 뭔가 이제 젊은 친구 특히 이제 20대 타겟팅을 해서 뭔가 센세이션 일으키려고 준비했던 거죠. 아,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들으니까 더 새롭네요. 제가 학교 가는 길이 그게 있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네.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니까 네. 또 저를 다시 그 TGI 프라이데이스가 어렵다고. 아, 글로 또. 네, 그쪽으로 가서 좀 하라고 그래서. 네. 가슴이 좀 아팠죠. 그러니까 좀 될 만하면 이제 보내고. 그렇죠. 네, 예, 그게 되게 속상합니다. 예. 이제 작가님께서는 30년 정도 이 외식업에 종사하신 거잖아요. 예. 30년 동안 이 롯데그룹이라는 큰 기업과 이제 뭐 좀 다른 크고 작은 기업들에서 이제 우리나라 외식 산업에 대해서 일을 하시면서 어떤 걸 느끼세요? 사실 제가 이제 외식업 쪽으로 눈을 뜨게 된 거는 그 롯데 제가 시절에 네. 디저트 중에서 과육이 들어가 있는 젤리 디저트가 있어요. 네, 네. 뭐 지금은 그 버티젤이 거의 뭐 이제 평정한 상태인데 네. 그 과육 젤리를 신규 사업으로 제가 이제 마케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제품을 런칭하고 그쪽으로 이제 매출을 유도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외식업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왜? 외식하고 난 다음에 디저트로 그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외식. 정말 우리들에게 생활화되어 있는 외식업 좋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마침 이 과육 젤리 사업을 제가 잘못해서 네.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찬스다. 그래서 TGI 프라이데이스가 2002년도에 이제 롯데 그룹으로 인수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TGI 프라이데이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롯데 GRS도 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30년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네. 이제 리더 분들이 어떤 그 브랜드에 대한 철학, 태생 이런 걸 좀 알고 와야 되는데 그냥 발령받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발령받고 오면 그 업에 대한 통찰력을 키워야 되는데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저는 가맹점주분이 1차 타겟이라고 생각해요. 네. 2차 타겟은 저는 소비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맹점주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뭐 긁어줘야 될 부분, 필요한 부분 이런 거를 채워주는 게 본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자주 갔는데 네. 다른 분들은 잘 가지 않습니다. 왜 가지 않냐면 좋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 경영 측면에서 시장 조사도 가맹점에 가서 많이 하고
또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많이 구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저의 어떤 인사이트를 키웠는데 네. 아무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걸 보았거든요. 네. 외식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제 가장들이 의사결정하는데 네. 그분들의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거나 가정이 어떻게 보면 내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리더층에 계신 분들은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업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하셔야지 자기 아는 그 조그마한 그 지식 가지고 의사결정하면 큰일 난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죠. 사실 이제 뭐 작가님도 이 퇴직을 하셨지만 이제 우리나라 퇴직을 하게 되면은 할 게 없잖아요. 예. 그 가장 쉬운 게 뭐 창업이고 창업 중에서 접근성이 높은 게 외식인데 예. 이제 보시는 분들 뭐 이 책을 보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야 그렇게 롯데라는 거대한 그룹에서 뭐 유일무이한 30년 현장 외식 경영가 전문가라는 사람이 오 나와서 왜 안 해? 왜 외식 창업 안 해? 이렇게 물어볼 것 같거든요. 네. 당연히 물어보시겠죠. 네. 근데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외식 창업하면 어느 정도 먹고 살았어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전쟁 네. 이런 걸 이런 게 발발하면서 식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프랜차이즈의 원가율이 네. 45% 선이에요. 엄청 높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품질을 떨어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네. 다음에 이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장난이 아닐 정도 높게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큰 규모의 프랜차이즈는 인건비율이 한 뭐 20% 25%예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한 데는 이제 뭐 부부가 하다거나 가족들이 하기 때문에 인원을 별로 안 쓰기 때문에 뭐 인건비율이 뭐 한 5% 1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 외식 창업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원가율 45%, 네. 인건비 20%, 그럼 60%죠? 네. 아, 65%군요. 45%, 네, 20%. 네. 거기다가 임대료. 네, 그쵸. 이게 10% 이상이에요. 네. 근데 매출 규모가 크면 임대료 비율이 떨어지겠지만, 2, 3천만 원 정도 매출 올리는 데는 그 임대료 비율이 10%에서 뭐 20%예요. 그렇게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80%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배달 들어가면 배달료가 네. 뭐 최하가 5%, 최고는 20%예요.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네. 비용 차지하는 비율이 뭐 한 80%에서 90% 되거든요. 거기다가 감가상각비, 대출했으면 대출 그쵸. 이자. 네, 그쵸. 그럼 수익률이 뭐 5%? 자기가 월급쟁이 생활했을 때보다 수익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네. 외식 창업하지 마라. 그리고 임대료 때문에 365일 영업해야 돼요. 네. 하루 쉬면 임대료 그냥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하루 쉬면 매출이 또 발생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월화별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본인이 더 뛰어야 돼요. 네. 두 명 쓰고 한 명 쓰고 그쵸. 본인이 한 명 역할을 하면 그만큼 노동 강도가 심해져서 정말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창업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 이제 작가님도 이제 내가 뭐 전문가고 하니까 해보려고 들여다 보니까 이제 뭐 세계적인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원자재 값도 많이 뛰고 인건비도 오르고 이러면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아, 이거는 이제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온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실을 알려서 이제 많은 퇴직자분들에게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을 써야겠다 해서 그렇죠. 책을 쓰신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첫 번째는 젊은 친구들 경우인데 월급쟁이 생활에서는 경제적 독립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속된 표현으로 개고생해서 네.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는 창업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한 40-50대 경우에요. 그쵸. 조직에서 밀려나고. 네. 그렇다고 해서 재취업도 안 되고. 네. 묵고 살기는 살아야 돼요. 그쵸.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의사결정하는 게 창업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제대로 하고 창업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뭐 어디서 대충 듣고 네. 하면 되겠지. 네. 이런 경우에요.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 취직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놀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 꽁 대신 닭이다. 장사라도 해보자. 네. 안 되겠냐. 이런 아주 안일한 자세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백전백패입니다. 뭐 해보고 안 되면 뭐 딴 거 하지. 이런 마인드로 가지고는 절대 창업하시면 안 됩니다. 죽기 살기로 네. 하셔야만 창업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